안녕하세요, 최민입니다. 네, 보미 씨. 오늘 이상하게 또 앉아서 이렇게 갑자기? 진행을 하네요. 네, 그러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오늘, 참 다행입니다. 네. 아, 네. 보미 씨가 또 하의를 되게 이상하게 입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왜 제 핑계를입니까? 아, 보미 씨가 먼저 말을 했잖아. 나 말 안 하려고 그랬어. 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저는 다행입니다라고 하길래 왜 아니, 다행인지. 저는 배가나님이 또 오늘 장난해가지고 다행이라고 뭐라고? 했지. 뭐라고? 너 아주 입을 그냥? 알겠다. 여튼 오늘 서서 해야 되는데 왜 앉아서 할까요? 그리고 여기 또 PC가 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마비노기 듀얼하는 날인데 이게 뭐죠? 오늘은 마비노기 듀얼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마비노기 듀얼이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4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정 게임 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고정 게임을 보미 씨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나지 않아? 저 좋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듀는 옛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아 과거형.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마듀 좋아하는데. 마듀는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다. 아니 뭐 이런 별로다 나고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제가. 다 좋은데. 저도요. 모든 게임이 좋습니다. 마비노기 듀얼도 좋고 고정 게임도 너무 좋고요. 저도 저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도 마비노기 듀얼에 정이 안 떨어졌고요. 우리 보미 씨는 정이 떨어진 걸로. 아, 뭔 정이 떨어졌습니까? 정 안 떨어졌어요. 저 맨날 합니다. 지금 아레나도 두 개나 네.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네. 또 제작진 분들에게 놀아놨잖아요. 그쵸. 분명히 피자 한 조각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유. 먼저 코딱지만 한 거 이만 한 거 줘가지고 맞죠? 먹다 남은 거 주셨습니다. 아, 물론 제 코딱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걸렸어. 말해놓고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아 근데 뭐 한 입 한 입 먹으니까 없어졌잖아요. 맞아. 그게 무슨 한 조각입니까? 그거는 뭐 한 입씩 준 걸로 하죠. 네, 오늘도 근데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미션일까요? 오늘은 네. 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화면으로 보시죠. 보여주세요. 데이트 퀴즈 고고. 이거 저번에 우리 했던 거죠? 아닙니다. 했던 어? 거 아니고 2가 아니라 1이에요, 이거는. 아~ 네. 데이트 퀴즈 고고. 코인 500원으로 3일차 클리어. 3일차. 아이고. 미션 성공 시 원하는 먹거리 선택. 오늘도 먹방 하나요? 아 근데 네. 먹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뭐 만약에 네. 졌다고 하더라도 네. 뭐 한 입만 건가? 주겠다 뭐 이런 거 전혀 사양하겠습니다. 왜?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런 거는 한 입만 준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한 입만 준다 그래서 저번에 진짜 한 입만 줬잖아. 아~ 한 조각을 준다 그랬는데 한 입만 줬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자를 가지고 네. 재겠습니다. 50 자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자 있겠지. 10cm 뭐, 이상. 이상. 뭐 이렇게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네. 뭐 먹을까 우리? 아 오늘 나는 오늘 이 시간마다 네. 배를 채우고 가는 것 같아서. 아, 저번에 못 먹었어. 어쨌든 배는 채웁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괜찮아요? 그것도 먹고 싶고 아니면 삼계탕도 먹고 싶고. 갑자기 삼계탕이야? 콜! 삼계탕 콜! 삼계탕 요즘 몸이 허합니다. 조심 좀 하게요. 요즘 또 추워졌잖아요. 추워졌잖아요. 맞아. 너무 춥습니다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감기 조심하시고. 네. 배달음식만입니다. 어머. 요새 다돼요. 삼계탕 삼계탕을 배달을 안 시켜보셨어요? 나 맨날 배달시켜 먹는데. 저도요. 안 시켜봤어요. 안 시켜봤어요 저도. 한번 도전? 아무튼 그러면 우리 네. 저번 주에 못 네. 먹었던 네. 매운 떡볶이로 하는 거 어때요? 아 콜콜콜콜. 매운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주먹밥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미션을 성공 못해서 매운 콜. 떡볶이 한 개를 주겠다 뭐 한 입을 주겠다 하면 네. 저희가 자를 이렇게 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있잖아. 자를 떡볶이 이렇게 재서 먹으면 어떻게 먹어? 한 조각만 그러면. 그러면은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봐요. 좋은 생각 있습니다. 저희는 뭐 매운 거를 되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벌칙으로 그걸 주세요. 뭐라는 거야? 그거를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 벌칙으로 더 맵게 해서 주십시오. 아니 어쨌든 우리는 배를 채울 거예요. 뭐
소금으로 배를 채우던지 아, 뭐 싫어, 소금 까나리로 싫어. 배를 채우던지 네. 떡볶이로 배를 아, 채우던지 싫어. 뭐 어쨌든 배는 채웁니다. 오늘은 벌칙 뜰 수 없죠?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 그럼 우리 다행히 우리 코인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봐서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원이구나. 500원으로 3일차까지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00원 넣고 저희가 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라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좀 떨리네요. 아 이거 1편이니까 조금 더 오래 98년도에 제작되나 봐요. 아니 우리 6살, 7살 때 뭘 알겠다고. 뭐야 박무지개 두 번째 단판집의 제목은? 이거 아직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이제 100원 넣었고요. 미미랑 아라랑 시은이가 있어요. 나는 시은이가 마음에 든다. 어, 보미 씨랑 비슷하다. 나는 배가 나온사님 오늘 똑같은데요? 보미 씨랑 비슷한데? 나는 조금 배가... 순하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나는 뭐 싸맣게 생겼다고 지금? 어, 맞아. 아, 그렇구나. 어, 그 말 맞아요. 아, 또. 어, 역시 이해력이 빨라. 아니야. 어 뭐야? 자, 주사위를 돌려주세요. 네, 주사위를 돌려주세요. 주사위는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 어떤 제발. 문제가 나올지. 경찰이래요. 경찰입니다. 네,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아, 운전면허, 나 또 땄잖아. 아, 진짜? 나 나옵니다. 배가 나온 손님 한 번. 네. 믿을게요. 모른 척 해야죠. 아. 그냥 지켜본다. 나는 도망갈래. 나 옛날에 네. 창피해서 도망간 적 있습니다. 아, 발이 깔렸는데 너무 발이... 창피한 나머지 빼주세요 이러고 도망 엄청 갔어. 여러분 보미 씨가 발이 깔렸는데 창피해서 도망갔대요. 사람이 도로로 건너서 빨리빨리 넘어도. 아 너무 창피했어 그날. 아니 근데 저희 이거 뭐 끝까지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조등 확실해요? 네. 설마 실내등이겠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면도. 잠깐만요. 아니 배가 나온 손님 면허. 아 이렇게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멈추시면 안 돼요, 보미 씨. 아니 죄송합니다 이 언니 지금 잠깐만 틀렸잖아. 전조등 근데 전조등 아니에요? 전조등이 그거 앞에 불 반짝반짝 하는 거 아닌가요? 몰라 나도 사실. 아 이거 진짜 면허 취소해야 돼. 그냥 그런 거 같아서 한 거예요. 아니 왜요? 진짜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가장 그럴 만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그럼 왜? 뭔데요? 그럼 저의 답이 뭔가요? 답 뭘까? 아까 방향 지시등이라고 그랬잖아. 실내등. 아 진짜? 네. 방향 지시등.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또 에, 그렇다. 아니 보미 씨가 갑자기 이렇게 네. 멈춤을 눌러가지고 네, 네. 제가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 이렇게 너무 빠르니까 이런 것도 네네 시작할게요. 네. 이 화면 틀어주세요. 보미 씨가 틀어야 칩니다. 그렇구나. 운전자의 자세가 아닌 것은 어...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도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어, 이기심 있어야지. 아 떡볶이 운전하는데 이기심이 있어야지. 아 진짜? 몰라요. 그게 생명이에요? 나 근데 진짜 운전면허 있어요. 어, 어떻게 나왔어? 대박이야. 경기장? 경기장. 무슨 경기를 할까? 아, 예쁜 이기네, 시은이가. 그러게, 아, 진짜 보미 씨 닮았어. 스포츠 문제입니다. 아, 스포츠 보미 씨가 잘할 것 같아. 어? 잘해보세요. 어, OX 문제. 박찬호의 복무 노무이다. 아니죠. 아니죠라뇨. 당연히 아니죠. 노무가 무슨 뜻이야? 늙은 노모? 할머니란 뜻인가? 어, 한국의 유명한 훌리건으로는 막가파가 있다. 뭐예요 이거는? 이게 뭔가 훌리건이가 뭐야? X인 것 같아 왠지 막가파. 아이야. 찍기신 찍기신. 이상했어 뭔가. 제24회 올림픽이 열렸다. 이때가 몇 년도? 몇 년도였지? 90? 나 모르겠는데? 찍까? 오? 오. 어머. 오. 아 24회야? 이때가 몇 년도? 88 올림픽. 아. 아 모르겠다. 이거 되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거라. 아 나 이 게임 싫다 진짜. 아 어떻게 나 이거 먹어야 돼. 오락실 나 오락실 자신 있어요. 정말요? 고정 게임. 진짜? 고정 게임에 또 맡겨 오락실. 컴퓨터 게임. 어 배고파. 파이팅. 도스에 사실 도스가 뭐예요? 왠지 스타크래프트 같아. 어, 맞았어! 도스가 뭐야 근데? 도스가 뭐예요?
뭐지? 버추어 파이터에서 오누이의 강근. 이거 어떻게 알아? 카레 김밥. 아, 이거 아니겠지? 라팔 제키사라? 와, 너 왜 그래? 나 오늘 왜 그래? 야, 나 진짜 떡볶이 먹을 수도 있나봐요, 언니. 잠깐만. 떡볶이 힘입니다, 여러분. 구조 중 소리를 담당하는 사운드 카드 아닐까? 그렇겠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좋아. 아직 100원밖에 없었는데. 아, 1일차 성공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진짜. 나 너무 무섭다. 계속 이런 것만 나와주세요. 아, 그 게임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미니게임. 미니게임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돈 잡아먹는 거예요? 네, 준비할게요. 준비하세요. 아, 상식. 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상식. 나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향하는 심리극을 사이코드라마. XXXX. 아, 진짜! 아니야?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게? 몰라. 사과가 나무에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만유인력? 이거 중력의 법칙. 중력 아니야, 중력? X. 만유인력이었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만유인력이 아니라 만유인력이야. 만유인력이야. 왜, 왜, 뭔데? 1. 어, 왜? 그럼 문제 언니가 읽어요. 배드민턴은 한 세트 2만 점? 아니야! 한 14점인가? 이게 몇 점이지? 2만 점을 언제 달려요?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사람 다 모아둔다. 옥탄가가 뭐예요, 언니? 몰라, 나 이거 몰라요. 옥탄가가 뭐예요? 옥탄가가 뭐예요? 오, 온가 봐, 오. 오. 이 언니 오늘 언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드라마 맞을 것 같아. 오, 이번에 뭔 것 같아요? 도고는 조선시대에 입었던 오오오오오. 그럼 맥스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아, 몰라, 나도 사실. 오! 오라고 했잖아, 오라고! 오라고! 아, 때릴 것 같아, 우리 이러다가. 램은 출력장치이다. 응? 아니죠? 아, 떡볶이! 이러다가 우리 이따가 머리 붙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패럴림픽이란 범죄자들을 위한 올림픽. 나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되게 어렵다. 2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X 할까요, 언니? 오! 오! X! 1-1 벌써? 네. 왜? 나 우리 얼마 썼어요 지금? 200은? 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역학 제9법칙.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너 이거 그거? 아, 근데 어. 우리 상식 뽑지 말자. 어떡할 것 같아. 잘 굴려 제발. 야 6개 아, 쉼터야. 우리 미니게임 하는 거 아니야? 테트리스. 아, 이거 잘하지 또. 테트리스는 또 우리 전문은 아니고. 전문은 아니지만 많이 해봤죠. 만점을 보드래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네, 범인 씨 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게 내리는 건가? 바꾸는 거구나. 내리는 건 이거구나. 오, 똑똑해. 근데 한 번에 내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할까 그냥? 어, 그래도 빨라. 그래도 저기 무서워. 아, 뭐지? 왜 무서운 거지? 이렇게 버튼을 잘못 누를까 봐. 그래도 좀 느려서 다행이다. 볼게요. 지금 몇 점이에요? 만점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언제 받아? 한 점 남은 거 같아요. 그럼 한숨 쉬고 계세요. 제가 열심히 잠시 해볼게요. 자고 있어도 돼요? 아, 예. 제가 지금 신중하게. 그렇지. 잠깐만. 몸은 안 움직여도 돼요. 그쵸. 진정해, 몸이야. 네. 할 수 있어. 몸이랑 같이 움직여요, 지금. 이게 원래 테트리스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언니. 언제 받아? 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쵸. 나 너무. 아니! 이거 말해줬어야지. 나 몰랐어. 시간 시간 있다고 언제 말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빨리 진짜. 시간제한 있다고 말했나? 그랬어요? 아, 몰라, 나도. 아, 배 아파. 너무해. 어떡해, 언니. 누릅시다. 얼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장, 오락실. 오락실. 아, 몰랐지. 나는 빨리 할걸, 그러면. 미니게임이다. 아, 언니 갈래? 상하 좌우 제가 이동. 몸이 좀 멀어요. A 버튼. 만점을 어떻게 받으냐고. 어떡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누가 보미 씨예요? 아, 보미 씨가 손이다. 아, 돼지를 잡으라고? 네, 잡으래요. 이리 와! 어, 귀여워. 돼지 너무 귀엽다, 근데. 아, 제발 와, 잡아주라. 보미 씨 닮았어. 아, 잡아. 예? 여기, 옷이 너무 비슷하네. 귀여워. 야! 안 잡아. 막 누르면 안 돼, 막 누르면 안 돼? 방향키도 있어요. 몇 개 잡으래요, 아까? 만점 받으래요. 지금 몇 점이야? 34, 35, 저. 오, 잘 잡고 있어. 돼지를 한 손으로 되게 잘 잡습니다. 잘 잡고 있어. 아, 이것들이 정말. 비엔나 소세지 같아요. 아, 진짜. 제가 과연 몇 점? 몇 개? 어머, 미달이야? 아니, 이걸로 어떻게 9점 잡을 벌어? 어? 이걸로? 아, 이 게임 만드신 분 되게 엄청 잘하시나 봐요. 이상한 사람이네. 오! 여섯 개. 아, 또 오락하는 거 아니야? 다행이다. 극장! 아, 이거 또 영화 내용이잖아. 아, 진짜 이거. 나 영화 잘 모르는데? 나도. 귀여운 여인 엔사 제벌로 등장한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 맞아요? 땅이로 기어. 이동우 막 이런 메탈 기어. 귀여운 여인 봤어요? 아니요, 그냥 리차드 기어는 유명하잖아요. 브루스 윌리스인가? 브루스 윌리스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 사람. 션 코네리. 맞아? 아, 2번. 왜 내 말 안 들어? 아, 뭔가 몰라, 죄송해요. 선생님이라는 사건 내용으로 하는 네. 귀곡상장. 아담스 패밀리? 진짜? 조용한 가족? 아담스 패밀리? 조용한 가족이래. 아,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 나쁘지 언니. 아, 진짜 큰일 났다. 우리 200원 남았어요. 세계적으로 건의는 영화 시작.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아, 뭐야? 빌보드 차트야? 아카데미. 오우,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뭔지 알아요? 노래하는 터프가 이 미국 배우 멜 깁슨 빨리 어떻게 알았어? 와 언니 좀 고전 사람 같아요. 고전 사람이요? 고전 사람 고전 게임 하니까 고전 사람 같아 보여? 잘한다. 이거 근데 노래방 미니 게임이다. 진짜? 포탄 발사? 아니 무슨 맨날 만점이야. 9,990점을 어떻게 받아요? 맞춰면 되는 건가? 비행기는 쏘면 안 되는 건가?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 와우 소리 들리십니까? 근데 왜 안 맞춰주지? 아 이거 맞추는 거 아닌가 봐. 아 이렇게 아니야? 하는 거네. 어떻게? 얘네 맞으면 안 되네. 아 그래? 맞으면 안 되고 그냥 위로 올려 보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면 어떡하지? 근데 한참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아 또 이렇게 비켜 이 용들아. 아닌데? 맞춰야 돼. 맞춰야지 점수가 올라가는데요? 이거 아 비행기 맞춰도 안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죽으면. 아, 다른 애 맞춰서 올라간 거야, 이렇게. 뒤에 있는 종이 비행기 맞춰서. 아닌데? 비행기가 떨어질 때 점수가 딱 올라가요. 맞춰서 떨어지, 아, 코 파지 말고. 아니요, 생각 중이라니까 뭘 코 파요. 왜 이렇게 코를 파? 코 아파서 저 생각 중입니다. 저 원래 이러고 생각해요. 코 몰라? 아니요, 생각 중이야. 알았어. 그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코 파는구나? 이건 뭐야, 홍대버도? 이건 뭘까? 보기 좋네. 아, OX 퀴즈구나. 아, 아니, 하늘을 나는 소가 있을까요? 그쵸, 아니죠? 네? 어, 그렇구나. 나 왜 고민했어? 그런가? 아, 하늘을 나는 소도 있구나. 쉽다. 까마귀 밥이 되다. 아, 뭔가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요? 아니요? X. 1111. 세워주면 돼!
이발사를 일컬어 가위손이랑 맞는 것 같아, 왠지. 일단 맞는 아니에요? 거 아, 맞는 거 해봐. 나 모르겠다. 우리 진짜 못한다. 우리 진짜 못해. 어떡해. 어? 어떡해. 북한 싸움 없어. 오! 오! 이거 하지 맙시다. 아, 어떡해. 오페라 가수를 북한에서는 가극 배우. 가극? 왠지 가극?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아니야? 가? 가? X. 아, 이거 오해. 아, 진짜 어떡해, 우리. 우리 돈 다 썼어. 아, 야, 하나 남았나 봐요. 불도저를. 아, 누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미라 붙여! 아닌 것 같아. 이야! 아, 북한말 나오는 거 진짜 너무했다. 그러니까, 불도저를 맨.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북한말로. 애연가? 근데 애연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오! 진짜 못 골라. 아니. 그러면은, 고음 기호를 남한에서는. 높은 자리표, 고음 기호? 맞는 것 같아, 왠지. 오! 아니라고 하려고 했죠, 또. 나 응대 나왔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하려고 했죠, 또. 유원지. 아, 또 미니게임이다. 어떡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면허증 좀. 동그라미 모양이지. 사각형이요. 이상하게 굴러가면. 못 굴러갑니다. 제2의 이종 보통 면허. 작아요! 작아요, 맞습니다. 와우. 내가 제2종. 우와. 운전면허. 불량차가 정비를 한 후 정비 확인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아! 이거 같아! 오! 나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아버지! 보통 정비회사에서 정비하고 이제 아버지가 보시잖아. 그치,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식은땀 나네요. 맞지, 맞지. 아이고, 아이고. 화이팅! 좋아요. 주라기 공원에 들어가려면 X! 나 주라기 공원 봤어. 나도 봤어. 우리를 뭘로 보고. 고추만 넣어서 나오는 거지. 경마장 가는 길은 마사회에 비리를. 아니겠죠? 웃는 거 보니까 아니네요. X! 야! 이제 귀를 잘 기울여 봐야겠어요. 이렇게. 영화 터미네이터 2의 부호 제목은 저지드레드이다. 아닌 것 같아. X, X, X. 나 터미네이터 봤거든요. 내가 안에서 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오. 심리전입니까? 이거 이상한데. 눈치 봐야 되나요? 게임하는데? 아, 정말. 왔어, 5칸. 많이 났다. 왔어, 5칸. 하지 마. 어, 이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만들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아,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야, 이거 다 버려, 언니. 버려, 버려. 어떻게 버려? 어, 눌러서 버려. 어. 맨 밑칸 빵 받아야 돼요. 저거. 오른쪽에 있다가 계란 받고. 계란! 그리고 야! 고기를. 어, 아, 어, 어 버려, 어. 버려. 뚜껑. 야! 어, 왜 버렸어? 아니야. 치즈, 치즈. 치즈 주세요. 저기 있다. 내가 좋아하는 치즈. 그대로. 예, 빵. 고기. 아, 내가. 아, 내가 말해줄게. 고기, 빵. 어, 그래. 똥이 똥이 왜 나와? 고기 빵. 똥이야 똥? 아니야 똥 아니야. 말고? 어 밑에 빵, 계란, 빵. 위에 빵. 계란. 계란 위에 빵. 위에 빵. 어. 그리고 됐다. 계란 아니 밑에 빵. 양상추. 아이고. 양상추 빵. 아, 위에 빵 좀 줘요. 밑에 빵 양상추. 양상추 위에 빵. 위에 빵. 밑에 빵 양상추 계란 위에 빵. 밑에 빵 밑빵 양상추. 양상추. 양상추 주삼. 계란. 이번엔 계란. 아 진짜. 어디 갔어, 나? 내려갔어요? 아깝다, 4,700점이야. 너무 아깝지 잘했는데. 않아요. 만점이 얼마인지 알아요? 9,999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반도 못 갔어요. 네. 아니, 약간 나 계속 3. 어? 3일 찬데? 아싸. 3일차 끝나야 되는 건가? 참. 싫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 3일차가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나 떡볶이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진짜.
우리 진짜 저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합시다. 그러니까 잠시만. 자, 상식이야. 아, 이거 큰일이네. 올림픽 종목은? 몸은 종목. 육상이죠? 육상이죠. 숨쉬기 운동. 국산품 쓰기 운동. 아, 이 게임이 되게 눈 쳐보게 된다? 그치? 어, 맞아. 서방 선진 7대 국가 중에 하나로 맞는 것은? 나 몰라. 2번, 2번. 어떻게 맞췄어요, 언니? 찍었어! 아, 잘했어! 쇠퇴하지 않는 능력은? 초능력이지 않을까요? 초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근육력이야, 저게? 초능력 있어, 보미씨? 추리 능력이 없지, 쇠퇴를 안 해! 추리 능력이 쇠퇴할 수 있지! 아니, 몸이 안 늙는 거라면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어, 아니야? 산소야? 오존? 아, 맞다, 오존. 아, 나 바쁜가 봐. 어떡해. 아깝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떡볶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뭐냐, 추리 능력. 그거 100원 주셔야 돼요. 100원만 주세요. 아, 추리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추리를 할 수가 없죠. 아, 그 소리였어.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 능력, 추리 능력. 아, 나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안 늙는 능력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않는 능력. 아, 이 추리 능력이래요. 아, 그래, 추리 능력이지, 그거는. 나는 문제를 잘못 이해했죠. 나는 나이가 들어도 안 늙는 능력이고. 아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추리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추리 능력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100원을 주셔야 합니다, 저희한테. 아, 나이가 들으면 추리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 뿅망치 맞고 100원 더 받을 테니까 얼마 주실 거예요, 뿅망치 맞으면? 저 떡볶이를. 아니, 저희가 뭐 했다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저 많이 맞아도 됩니다. 얼마 주실 떡볶이만 건데요? 주십시오. 얼마 주실 건데요? 저 1,000원짜리요. 아니,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작가님이 얼마짜리 맞으실래요? 이러는데 무슨 가격 협상입니까? 아, 예, 예, 아니, 아니. 100원 안 받아, 100원 안 받아. 아니. 아, 100원 안 받습니다. 좀만 더 올려줘요. 100원 안 받습니다 하면 100원 안 줄 수도 있어. 100원 받을게요. 받을게요. 아, 근데 100원 너무 심했잖아요. 받고 떡볶이 기회 한 번 더. 아, 이렇게 합시다. 500원 주세요. 500원 줘요. 100원 받을 테니까 지금 다섯 대 맞기 어때요? 그리고 기회 떡볶이. 한 번만 더 줘요, 떡볶이.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거 추리 능력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원은 어떡해. 아, 진짜 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딱 300원까지만 합시다. 아니, 그냥 100원을 받고 떡볶이 주제로 한번 봐봅시다. 200원 받고 떡볶이. 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볶이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이거를 성공해야 떡볶이 주는 거죠. 저번에 솔직히 피자 사건도 좀 미안했잖아요, 저희한테. 그죠? 알아요, 피디님 마음. 압니다, 다 알아요. 고맙게 잘 받을게요, 떡볶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원어치 맞고 200원으로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아니, 손 풀지 마시고요. 무서우니까. 옆에서 손 풀고 있어요. 저 작가님. 누가 맞을래 이러는데? 100원, 100원 이렇게. 그럼 조대 맞아야지. 그럼 너가 뭐라 맞을래? 내가 뭐라 맞아요? 좀 약하게 두 1씩 게... 나눠주세요. 몰빵? 아유, 뭔가 또 속는 느낌인데? 아, 나 맨날 속아. 작가님 무서워. 나랑 한판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네. 하나 빼기 1. 콜.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기 요. 가위바위보요, 하나 빼기 요. 너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거 뭐야? 인생을 그렇게 빨리 살면 안 돼. 아니, 가위가 인생은, 사람은, 천천히 살아야지. 살았다. 그렇게 빨리빨리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려주세요. 아, 살았다. 진짜 살았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맞겠어. 아, 작가님 너무 무서워. 아, 잠시만.
나 삐는 어쩌래요? 왜요? 박힐까봐요? 머리에 박힐까봐. 아유 잠시만요. 부들부들 떨었어 지금. 작가님 저는 작가님한테 잘해드렸습니다. 저는 작가님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언니 언니 아 아파 언니 벌써 아파 언니 아 괜찮아? 내가 아픈 거 같아. 뭐야 저거 진짜 짜증난다. 아 잠시만 나 괜찮아요? 너무 민망하네요. 아니 저거 진짜 열매도 없는데 그치? 진짜 어떡하지? 나 뇌세포가 반이 줄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병원비 줘요. 언니 진단서 떼요 그냥. 진단서 떼야겠다 진짜. 병원 갑니다. 또 200원으로 네, 해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아 200원으로 이렇게 받아. 와 진짜 너무 아프다. 아 근데 보미 씨는 솔직히 네. 저번에 이거보다 훨씬 세게 맞았잖아. 머리 들어가는 줄 알았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나도 네. 머리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 어떻게 다시 빼왔네, 머리를? 와, 여기 더 나온 것 같아, 그러게. 우리 200원으로 해볼게요. 200원 받았으니까. 해봅시다! 고! 자. 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불복 신청 방법을. 아, 즉시 항소함! 돈을 많이 낸다. 아, 나 지금 머리 맞아서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아 어떡해 큰일 났어. 불의 전차의 무대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뭐예요? 고대 전차 경기 아닐까? 화이팅! 아 나 진짜 머리를 맞아서 그런지 단위를 이루는 말 중 맞는 것은? 이거 바늘 한 쌍. 오! 한 쌈? 몰라 그냥 찍었어. 진짜? 한 쌈? 이야 yeah, 모르겠지 지금. 머리 괜찮아요? 게임 정신 차려요 지금 언니. 하고 있는 거 맞죠 게임? 언니 어. 언니 괜찮아요? 어떡해. 어 육 나왔어 육 나왔어. 극장! 아 극장이야! 파이팅! 파이팅! 잊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는 멜로물의 대표작이다. X! 왠지 공포 영화일 것 같아. 극장 잘했어. 고질라의 감독은 어 맞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이무기가 심형래 아니야? 아닌데? X 고질라다? 고질라 아! 시간 초과야 뭐야? 뭐예요? 나 시간 초과 X 이연세의 아마게돈을 리메이크한 것이 영화 아마게돈이다. 아 모르겠어. 오 큰일 났어. 우리 또 100원 써야 돼. 짜증나. 유열은? 가수 유열은 1912년에 태어났다. 아, 웃는 거 보니까 X. 다행이다. 쉰들러 리스트는 오! 어, 어떻게 알았어? 뭔가 그런 거 같았어. 오! 찍었어. 제발 시고니 위반은 모든 에일리언 영화에 추가. 어? 시고니 위반 누구야? 엑스! 잘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눈치 보면서 하는 게임인지 몰랐어. 아 머리야 전원인기를 쓰고 있다고 엑스! 온가? 아니 전원 일기를 다 쓰고 있다고. 아 나 진짜 이거 보다가 눈치 반복하는 거 진짜. 아, 몬산다 진짜. 눈치 보는 거야.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장. 지금. 스포츠 게임. 잘했어요. 축구 경기 나 축구 진짜 못하는데. 어? 이게 뭐야? 어? 세이브. 인가? 맞아요? 이거 야구예요? 야구 선수인 사람은 박찬호. 이미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네. 박찬호 선수 야구. 되게 진땀이 나네요, 진땀이. 슬램덩크 관련. 농구! 에이, 그건 알지. 망각이래. 화이팅! 스위쳐입니다. 육상의 종목이 아닌 것은? 경보! 1cm 달리기 이상하잖아. 아, 맞네.
이렇게 걷는 그게 거? 그게 육상 경기 중 하나예요? 빨리 눌러요. 빨리 좀 갑시다. 설마 상식은 아니겠죠? 컴퓨터 컴퓨터 X! 뭐 무슨 기계 막 이런 거 그런 그런 걸 것 같아요. 북한말 문제인가 이거? 방귀를 북한으로 똥트림. 아. 잠시만 이거 근데 트름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똥트림이래. X 할까요? X! 아 아니 너무 더럽다. 이럴 수가. 똥트림. 아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뭘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 구름다리 허공다리. 이건 오인가? 구름다리 구름다리 아닌가? 아닌가요? 아니네요. 큰일 났네. 샤프 펜슬은 북한말로 자동 연필 심뽑기이다. 아 뭐지 이거 왠지 어떡해. 맞는 것 같아. 아 나 아닌 것 같은데. 아! 끝났어. 어떡해요? 왜? 벌써 끝났나요? 이상하네. 왜 벌써? 아니 200원밖에 안 줘서 그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진짜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 아, 근데 문제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 근데 떡볶이는 괜찮은 거죠? 떡볶이는 2부 때 다시 한 거죠? 잠시 후에 저희가 아, 괜찮아. 실패할 수도 또 있지 또 다른 뭐. 미션에 이기면 저희가 또 떡볶이를 왜요? 뭐가고요? 네. 뭐 때문에요? 갑자기 왜 아니, 뭐 없지? 때문에 애교를 보여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가나운 손님 잡혔네요. 아니, 뭐 때문에요? 모르게 미션 실패라면서요. 에? 그냥 보고 싶어서인가 봐. 저, 보시면 아마 후회하실걸요? 아, 떡볶이 아까 주신다고 진짜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말 안 돼. 맞죠? 이렇게 빨리 얘기해야지. 네가 해. 내가 왜? 하고 있잖아. 아니, 두 말은 무슨. 에? 뭐라는 거야? 안 돼. 근데 그게 에어들리지도 않아. 자, 귀요미송 시작! 아, 언니가 해요. 나 귀요미송 기억 안 나.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보미 씨가 해야지 좋아하지. 아니지. 우리 같이 해야지,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 이상해. 우리 이상하다니까. 아니, 우리 왜? 준다며, 그쵸? 아까 준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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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 부리고 있어. 줘요. 애교 부리고 있어. 줘봐봐요. 애교인가? 네, 애교 맞습니다. 네. 저요. 할머니 아니냐? 할머니인데? 할머니 저요. 이게 애교야? 애교 맞죠? 아, 애교 맞죠? 완전 사르르 녹죠? 안에서 녹아가지고 막 없어진 거 아니야? 녹아서 지금 손가락 없는. 그만하고 애교 보여달래. 진짜 내가 이상한 할머니 하지 말고 애교 보여달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진짜. 나 애교 한 건데 1+1은 귀요미 이런 거 해줘요. 아 그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둘 시작. 같이 하자 그러면. 아, 시작. 1+1은 귀요미. 2+2도 귀요미. 3+3은 해 빨리. 아 진짜 창피해서 못하겠어. 3+3은 귀요미. 내가 그러면 노래 불러줄게. 귀요미 귀요미. 아 진짜 귀요미. 이거 왜 하는 거야? 4+4는 귀요미. 귀요미. 5+5는 귀요미. 귀요미. 6+6은 하지 마. 집에 갈래 나. 진짜 사람 가지고 노시는 거 진짜 잘하시네요 피디님. 나 집에 보내줘요. 모르겠다 나는. 나는 이 사태를 수습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진짜 떡볶이는 저희는 그러면 진짜 먹고 잠시 싶다. 후에 떡볶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임으로 매력적인 걸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배우고 안녕.